안녕하세요. 짱코치입니다. 네트플레이 기술 중에 하나인 헤어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짱코치와 함께 배워볼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헤어핀의 기본. 두 번째 포인트, 세워 헤어핀. 눕혀 헤어핀 아니죠. 세워서 하는 헤어핀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헤어핀의 스핀. 눕혀서 하는 스핀과 세워서 하는 스핀에 대해서 배우러 가시죠. 헤어핀의 기본 첫 번째, 라켓을 뻗는다. 라켓을 뻗었을 때는 거리 조절과 공격적인 위치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라켓을 뻗었을 때보다 거리 조절이 되지 않아 더 많은 스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겠죠? 라켓을 뻗었을 때 공격적인 위치라면 거리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수비적인 위치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셔틀콕과 라켓의 거리. 셔틀콕과 라켓 사이의 거리는 약 30cm 정도가 필요합니다. 약 30cm 정도 거리가 됐을 경우에는 셔틀콕과 라켓 사이의 거리만으로도 셔틀콕이 튕겨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잘 튕기죠? 그 반대로 거리가 가까웠을 경우에는 당연히 안 튕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로서 조절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힘으로 타고 하게 되어 네트에서 많이 뜰 수가 있겠죠. 셔틀콕이 이 정도라면 라켓의 위치는 이 정도. 보이시죠? 셔틀콕의 위치가 이 정도라면 라켓은 충분한 30cm. 더 낮다면 더 내려줘야겠죠. 세 번째는 팔의 힘으로 타고 하는 것이 아닌 무릎 반동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타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운 셔틀콕과 라켓 사이의 거리와 무릎 반동을 함께 사용하셔야 부드러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세워 헤어핀. 첫 번째, 라켓을 세워준다. 그 이유는 눕혀서 헤어핀을 했을 경우에는 셔틀콕의 방향이 위로 향하게 되는데 세워서 했을 경우에는 셔틀콕의 방향이 앞쪽 또는 아래로 향하게 돼서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셔틀콕보다 라켓이 아래로 들어간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위에, 중간, 낮춰줘야겠죠? 아래, 더 많이 낮춰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라켓 헤드를 뒤로 당겨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작에서 라켓 헤드를 뒤로 당겨줍니다. 포핸드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라켓을 세워준다. 두 번째, 셔틀콕보다 아래로 들어간다. 세 번째, 라켓 헤드면을 뒤로 당겨준다. 마지막으로 무릎과 함께 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포인트는 스핀인데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눕혀서 헤어핀의 경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포핸드도 마찬가지겠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찬가지 포핸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워서 스핀의 경우 라켓을 완전히 세운다기보다는 사선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타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눕혀서 헤어핀과 다르게 세워서 헤어핀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사용해줍니다. 포인트 동작도 마찬가지겠죠. 세워서 사선으로 밀어주는 느낌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사용해줍니다. 이렇게 짱코치와 함께 네트플레이 기술 중 하나인 헤어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 배워보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포인트는 여유 있는 헤어핀이 아닌 조금 더 공격적이고 빠르게 구사를 하기 위해 배워봤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스핀인데요. 사실 스핀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슬로우모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슬로우모션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짱코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